안녕하십니까. 소참본문 108자재 한달락 읽어드리겠습니다. 10번째, 잡고 놓는 것이 자유로우면 매년 뜻하는 대로 순조로울 것이며, 지혜로 복밭을 일구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일 것이다.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잡기만 합니다. 놓을 줄 모릅니다.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한꺼번에 다 놓고 가죠. 그것을 중간중간 놓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죠. 그저 잡으려고만 합니다.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, 재산을 잡으려고 하고,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, 모든 인연들을 잡으려고 하고, 일체 것이 그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전부 그저 잡으려고만 합니다. 그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럴 것 같으면 매년 뜻하는 대로 순조로울 것이다. 그렇습니다. 모든 삶이, 인생이 순조롭습니다. 그리고 지혜로 복밭을 일구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일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지혜로 복밭을 일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. 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복밭을 일굴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복밭을 일구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?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진리의 가르침. 오늘날과 같이 이런 험한 시대에 너무나도 삿된 가르침, 바르지 못한 가르침,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난무합니다. 그럴 때 정말 좋은 가르침으로서 복밭을 일구어야 됩니다. 그러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일 것이다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. 심신을 항상 느긋하게 풀고 만나는 이에게 미소로서 대하니, 느긋함은 곧 우리의 심신을 건강케 하며, 미소를 띄우면 피차의 우위를 손쉽게 증진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몸과 마음을 항상 느긋하게 풀고, 어디에 쫓기지 말고, 너무 조급하게 굴 것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흘러가게 돼 있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루어질 것은 다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.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할 까닭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느긋하게 풀고 만나는 이에게 미소로서 대하는 것.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? 어차피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미소로서 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느긋함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미소를 띄우는 것은 피차의 우위를 손쉽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와 남의 그런 그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. 그다음 12번째 달라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반박자 늦춰라.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사람은 하루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.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한다는 거, 삼사일언이라는 말도 있죠. 세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라. 옛 성인의 말씀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. 생각하고 말하는 거, 생각 없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 생각이 빠른 줄 알았는데 말이 더 빠르더라고요. 생각보다 말이 훨씬 빠르게 튀어나옵니다. 대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. 뭐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업이 되고 습관화돼서 그렇죠.
말하기 전에 반박자 늦춰라. 그렇습니다. 잠깐, 잠깐만, 한 뭐, 2, 3초만 딱 늦췄다가 말해도, 누가 뭐, 왜 그렇게 말을 더듬느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한 2, 3초만 딱 늦춰서, 그동안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만 하고 말해도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. 그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,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참, 말 한마디 실수로서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오늘도 어제도 바이러스 보도 과정에서 고급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잘못해 가지고 무슨 뭐 그 사표를 써라 뭐 물러가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.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. 참 그 뭐 일일이 남이 말하는 거 지적하고 싶지만은 사석이 아니라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은 참 하기는 쉽지만은 그만치 실수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.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반박자만 늦춰라.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13번째 생활에서 있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기르는 것이 좋다. 이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더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생활에서 있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뭐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. 이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더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. 13번째까지 읽었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